자, 우리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과인 21과 비교구문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교급의 기본적인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렇게 있죠. 여기 원급 비교는 as의 표현이죠. 자, 그래서 A is as 뭐뭐뭐 as B 하면 A와 B가 같다란 뜻이죠. 결국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 자, as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as를 빼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 He is kind as me. He speaks as kindly as me. 이렇게 쓸 때, 자, 어떨 때 kind가 들어가고 어떨 때 kindly가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얘를 빼보면은 조금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kind잖아. 그리고 he speaks kindly잖아요. 그래서 as를 빼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진다. 조금 더 kind인지 kindly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앞에 거는 뒤에 것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가 긍정문에서는 as만 가능하지만 부정문에서는 not as, as나 not so as 둘다 가능하죠. 부정문에서는 여기가 so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는 것은 선을 그리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대서 not as simple as로 해도 되고 not so simple as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 표현, 자, 그래서 원급 비교나 혹은 비교급 비교 앞에 배수사가 들어가잖아요. 두 배는 보통 twice, 세 배부터는 숫자 times가 들어가죠. 그러면 결국에는 몇배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직역을 하자면 너는 나의 두 배만큼 먹었다라는 거고, 여기는 너는 나보다 두배 먹었다라는 얘기야.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럼 두배더 뭐뭐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은 원급 비교 앞에 쓰이던 비교급 비교 앞에 쓰이던 배수사랑 쓰이면 몇배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교급의 응용 표현을 할 건데요. 일단은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네요. 우리가 더 비,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고, 더, 비교급, 주어, 동사도 생략 가능한데요. 여기,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덜을 빠뜨려서도 안 되고, 앞에는 비교인데, 뒤에는 원급,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태를 앞뒤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여기 비교급엔 비교급, 이번에 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점점 더 뭐뭐하다 해서 우리 become 혹은 뭐 get 뭐 turn 이런 상태 변화 동사로 주로 같이 쓰이죠. 뭐 his face turned redder and redder. 이런 식으로 쓰죠.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졌다. 우리 혹은 more 쓰는 경우는 he became more and more vigilant. 점점 더 부지런해졌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쓸수 있고요. 우리가 more를 쓰는 비교급의 경우는 more diligent and more diligent가 아니라 more and more만 반복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여기 than이 아니라 to를 대신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be superior to, 자, 하면은 뭐뭐보다 뭐 우월한, be inferior to 하면 to 뒤에 것보다 열등한, senior to 하면 나이가 더 많은, junior to 하면 나이가 더 어린, prior to는 뭐뭐보다 이전의 우선시되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는 he is superior than이 아니라 to를 써줘야 된다.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than이 아니라 to를 써주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